하얀 눈에 가까운 색으로 보이지만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하다. 푹신푹신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털은 매우 빳빳하여 거의 바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한다. 드러난 코 부분을 보면 나타나듯 털 속의 피부는 검은색이다. 이 검은색 피부가 열을 흡수한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속은 검고 겉은 투명한 털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산란 때문이다. 털에 움푹 들어간 내부 표현이 빛을 여러 방향으로 산란시키기 때문에 희게 보이는 것이다. 북극곰의 털은 마치 빨대 같은 구조라서 털 내부에 온기를 품어 체온을 유지시킨다고 한다. 이것이 북극곰이다.